뭉쳐 부리기 구독자가 9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달도 저희 채널처럼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국회 여러분. 오늘은 방구석에서 굴러다니는 그립들을 한 군데 모아서 한번 창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창작품은요, 이틀 동안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미리 뼈대를 잡아놓은 창작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완성도 높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동안은 타임랩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보았습니다. 제작 기간은 3일 정도 걸렸어요. 이 건물의 주제는 저만의 놀이동산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큰 놀이동산 앞에 가면요, 이런 건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건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들뜨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나요? 일단 앞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에는요, 큰 문을 설치해서 시원한 개방감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는요, 놀이동산 가면 항상 어디든 줄을 길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뒤쪽에는요, 배고플 때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관을 배치해 두었고요. 그래서 요리사 두 분께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는요, 미술품과 아름다운 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 설명에 앞서서 부티크 호텔과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합체해 보았습니다. 부티크 호텔하고 창작품이랑 조금 더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샌드 그린이라는 색상을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천천히요. 뒷면이고요. 다시 앞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작품의 내부를 샅샅이 보여드릴게요. 제일 앞쪽에 있는 흉상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흉상은요, 카리브이 해적선 두 번째 시리즈의 선미 부분에 이와 비슷한 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현해 보았고요. 여기 방패도 올드 레고 용마성에 들어있는 방패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소품들은요, 대부분 1990년대 레고 시스템에 많이 들어있던 부품들과 소품을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기 기둥은요, 크레파스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크레파스 옆에 너무 심심해서 날개 부릭을 붙였는데 약간 물로켓처럼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과하게 나를 때 늘 물로켓이랑 고무동력기를 만들곤 했었는데요. 지금 또 과하게 날 행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열면요, 안쪽에 두 분의 직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카카와키 부족의 부족장의 투구요. 밑에 있는 옷은 로빈훗의 비밀요새에 들어있는 병사의 옷입니다. 그래서 로빈훗의 상징인 화살촉과 석궁을
장착해 보았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은요. 나이가 지긋한 직원을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여기 옷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옷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한번 닫고요. 위쪽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요. 위쪽 문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석상 하나랑요. 그 다음에 루비 보석,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은요.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기계도 있네요. 그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반대편에는요. 지니의 램프랑 금괴랑 그리고 불빛을 쏴주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요. 커다란 등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보안을 담당하는 계기판이랑 촛불이랑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문을 열 수 있는 도로배도 있습니다. 밑에는 관람객들이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피자랑 크라상이랑 여러 가지 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금 옮겨보면요. 여기 밑에 칼이 있습니다. 전설의 거미죠. 그리고 옆에는 무사들이 사용하는 검도 하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요. 페르시아의 왕자 알라모성을 약간 재현해서 만들었고요. 위쪽 부분은 오래된 낚시가게를 재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요리사 두 분께서 오늘은 고객님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았어. 우리 호흡도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는 청소 용구함이 있습니다. 삽이랑 소리 하나 있고요. 여기는 크라상을 배송하려고 밖에 내놓았나 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우리 아이들이랑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서 줄을 서고 있고요. 여기 보면요. 피자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흘린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가늠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두 분의 경찰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공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미술품이 있고요. 피카소의 미술 작품을 따라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랑 여기 잘 보면 개구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적인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그리고요.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셈블리 스퀘어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울리나요?